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김청민입니다. 기관지, 기초는 관찰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관찰할 소재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찰하고 보여질지에 대해서 앞에 영상에서 배웠었죠. 생각으로 관찰하기, 느낌으로 관찰하기, 역할로 관찰하기. 이번에 관찰하는 소재에서 호랑이는 물론 이제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를 어떻게 시험장에 딱 나왔을 때 발상과 표현처럼 만약에 단어만 주는 학교일 때는 어떤 식으로 당황할 수가 있는데 내가 호랑이를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어떻게 관찰하여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에 앞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뒤에 부분을 보기 전에 한번 직접 조그만 연습장에다가 그려보고 같이 따라온다라면 훨씬 더 수업에 도움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호랑이를 그렸죠. 이 학생은 얼굴을 그렸고요. 이 학생은 서 있는 호랑이를 그렸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앉아서 편하게 쉬고 있는 호랑이를 그렸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호랑이에 대한 표현을 손까지 그리면서 작은 봉제 인형 같은 호랑이를 표현을 했고요. 이 친구는 사진 속에 있는 호랑이를 상당히 의인화했다라고 볼 수 있죠. 뒤에 있는 친구가 마찬가지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호랑이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앞에 있는 그림과 뒤에 있는 그림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따라서 디테일이나 그 섬세함들이 좀 많이 다르죠. 어떤 친구는 얼굴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전신을 그리고 어떤 친구는 캐릭터화 시키고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기관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재의 관찰은 얘를 캐릭터로 잘 그리느냐 아니면 전신까지 그리고 호랑이를 단순하게 어떤 무늬가 갖고 있고 눈, 코, 입들이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고 어떤 털, 어떤 수염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기관지는 아니죠. 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때 만약에 유현진 선수가 이제 투수인데 이 투수가 공을 던졌을 때 세이브 기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단순하게 유현진 선수를 이렇게 있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다면 아 얘가 전력 투구를 했구나 이런 느낌에 대한 사진으로 쓰진 않겠죠. 그러면 어떡하죠? 야구 선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멋있게 던지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의 사진을 실제 신문에서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 사진 기자나 사진 작가들이 이 호랑이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울 것 같아요. 호랑이는 어떤 동물이죠? 밀림의 왕, 맹수, 아흥 하는 역동적인 무서운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역할로 관찰하기, 생각으로 관찰하기, 느낌으로 관찰하기 했을 때 어떤 것에 해당되죠? 네, 느낌으로 관찰하기에 해당이 되죠. 호랑이는 무서운 이미지야. 호랑이는 맹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호랑이를 귀엽게 표현을 하고 멋있게 표현하고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것도 물론 잘했지만 얼굴을 눈, 코, 입을 그리고 네 발 동물이니까 네 발을 그렸어. 편하게 호랑이가 쉬어서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틀렸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호랑이를 어떻게 하면 더 맹수의 느낌을 표현해 줄 것이냐.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선입견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가장 관찰했다라는 것들을 교수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라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말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직접 다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요렇게 그렸던 친구나 요렇게 그렸던 친구, 요렇게 그렸던 친구들이 서로 더 다른 친구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 친구는 이제 이 수업을 듣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수업을 듣고 바로 적용해 본 거예요. 아, 그냥 단순하게 눈, 코, 입으로 호랑이를 정면적으로 딱 보여주면 상당히 점적인 느낌으로 호랑이의 역동적인 느낌을 보여주기가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호랑이의 옆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이 호랑이가 갖고 있는 어흥하는 느낌에 대한 스트럭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강조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느껴지죠. 단순하게 정면으로 봤을 때는 입이 확실히 강조가 됐다라는 느낌이 약하지만 옆모습으로, 사이드뷰로 호랑이를 표현하고자 했을 때 훨씬 더 입을 강조하고 있다. 호랑이가 어흥 한다라는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두 번째 친구는 단순하게 그냥 호랑이가 툭 서 있는 것에 대한 멈춰있는 호랑이, 역동적이지 않고 상당히 정적인 호랑이를 표현했다면 이번에 친구 같은 경우는 벌써 이 호랑이가 갖고 있는 동세감부터 바꿔줌으로써 이 호랑이가 훨씬 더 동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맹수구나 라는 걸 표현하려고 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고양이처럼 보이는 호랑이가 여기서 보면은 귀엽게 쥐를 가지고 노는, 그리고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이 발톱에 대한 느낌에 대한 표현이 전엔 바로 없었다면 이번에는 이 발톱이라는 것들을 훨씬 더 크게 강조해 줌으로써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발톱에 대한, 물론 이제 화면 자체에서 무서운 표현을 한 건 아니지만 호랑이가 크다, 생쥐는 작다 라는 것을 훨씬 더 전달력 있게 표현을 한 거죠. 호랑이가 큰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떠한 크기를 갖고 있는 스케일을, 어떠한 스케일을 갖고 있는 호랑이인지 표현이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쥐의 스케일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호랑이의 크기에 대한 호랑이의 특징을, 호랑이의 생각하여 관찰하는 방식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번 학생들은요, 아까 봉제 인형을 그렸던 친구와 거울 속 사진 속에 있는 호랑이를 귀엽게 부드럽게 그린 친구와 담뱃대를 물고 있는 호랑이를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소재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학생입니다.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이 이 수업을 듣고 그냥 학생들이 맨 처음에 보다 그리고 손으로 그리다 라는 과정만 생각하기 때문에 호랑이의 눈, 코, 입은 어느 배치에 갖고 있어, 호랑이의 왕자는 어떤 무늬를 갖고 있지, 이마에 있는 왕자는 어떤 무늬지, 호랑이의 수염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 호랑이의 털은 어느 쪽으로 향하지, 호랑이의 네 발 달린 포즈는 어떤 식으로 갖고 있지, 이런 것들, 잘 그리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랑이들이 똑같은 학생이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색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호랑이를 어떻게 생각하여 표현할 것이냐, 호랑이를 어떻게,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한 걸 보면 앞에 있는 친구랑 거의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상당히 정적인 느낌으로 호랑이 인형을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면 호랑이가 갖고 있는 역동적인, 빠르게 사냥하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큰 동세감으로써,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앞에 조그만 생쥐를 써줌으로써 아, 얼마나 큰 호랑이구나 라는 스케일을 같이 보여줌으로써 이 호랑이가 훨씬 더 호랑이처럼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상황 설정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탁월하게 보여지는 친구인데요. 사진 속에 호랑이가 졸업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했더라면 이번에는 조금 더 호랑이의 무서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했죠.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동물원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호랑이가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뭐 무섭다고 하면은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동물원 안에 갇힌 호랑이 느낌이라든지 생각하여 관찰하기, 이것들을 활용해서 훨씬 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 우리가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을 이용해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죠. 세 번째 있는 거, 물론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의인화를 해서 호랑이를 그린 이 친구도 물론 재미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을 했죠. 훨씬 더 왕 하는 용맹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호랑이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네, 어느 걸 더 잘 그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기간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서 교수님들한테 의도를 전달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기관지의 영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역할로서 관찰하기, 느낌으로서 관찰하기, 생각하여 관찰하기들을 활용해 본다면 훨씬 더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표현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는 이제 수업할 때 호랑이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특징들을 표현을 같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같이 갖고 왔는데요. 이 친구 이제 고릴라를 그렸습니다. 고릴라를 우선은 소재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것들을 같이 활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배우기 전에 그린 고릴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에나를 그려봤는데요.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물론 이제 다른 친구고요. 어떻게 하면 소재를 관찰할 것인가에 대한 수업을 듣고 나서 역할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관찰하는 방식을 하고 다음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있는 고릴라예요.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천진난만하게 앉아있는 고릴라고요. 그 고릴라를 이번에 표현했을 때는 훨씬 더 역동적으로 훨씬 고릴라가 갖고 있는 힘을 크게 보여줌으로써 아, 힘 있는 고릴라구나. 그냥 앉아있는 고릴라에 대한 내용은 재미가 없죠. 하지만 이번엔 크게 포효하는 고릴라에 대한 힘을 보여줌으로써 아,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훨씬 더 잘 전달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이에나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에나가 혼자 이렇게 딱 있고 뼈다귀를 그렸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하이에나가 갖고 있는 전신이 네 발 달린 동물이 뭐 어떤 비율을 갖고 있고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옆모습을 그린다든지 이 네 발 달린 동물의 형태적인 비율이 조금 어긋난다라든지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에서 수업을 듣고 나서 했을 때는 하이에나가 갖고 있는 침을 흘리는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훨씬 더 강조하려고 했고요. 도둑질에서 먹었던 뼈들을 많이 뒤에다가 그려줌으로써 훨씬 더 단순하게 하이에나의 뼈를 물고 있는 거. 그러면 이거는 강아지인지 늑대인지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소재가 갖고 있는 느낌으로 관찰하기에 대한 생각으로 관찰하기에 대한 느낌을 같이 표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이에나가 갖고 있는 특징인 침을 질질 흘리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뼈다귀를 많이 먹고 쓰레기 청소부라는 선입견이 있죠.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하이에나를 잘 표현한 소재를 관찰하고 잘 표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랑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